국내 유명 채용 정보 사이트입니다.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 인사 담당 정규직 사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줄줄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사명은 다르지만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덕 용역업체와 구인 조건이 똑같습니다. 잇담 피해 신고로 채용 정보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가 막히자 가족 명의로 새 업체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에 활용하는 업체명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개. 심지어 다른 업체의 명의까지 몰래 훔쳐 구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광고하던 거. 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자도를 주고 받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정해야지, 그럼 말이 되냐고, 그게. 피해자들의 신고도 이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임금 체불 사건으로만 취급돼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은 끝났습니다. 경제사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 체불 뭐 개인 사건 같은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할 때는 뭐 벌금 한 100만 원, 뭐 50만 원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청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감독관이 이게 이 사람 뭐 벌금 적가도 많고 이거 해봐야 벌금 30만 원 내는 거 알아서 이러는 것 같다. 금액을 좀 절충해서 100만 원만 받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업체 명만 바꾸면 쉽게 낼 수 있는 구인 광고와 솜방망이 처벌.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이 용역업체는 전국 곳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